말을 할게.
예방하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이분은 바로 천재적인 사운드의 탑밴드 우승팀 2인조 락밴드 탁식의 김정우씨입니다. 김정우씨입니다. 이제 사는 법을 알겠어. 세상이 원하는 걸 다시 내 삶을 돌려. 널 만난다면 널 잃지 않을 거야. 기다릴게. 나 언제라도 저 하늘이 날 부를 때 한없이 사랑했던 추억만은 가져갈게. 우리 다시 널 만난다면 유혹뿐인 이 세상에 나 약속해. 예, 매력적이다. 너야 너무 젊은 사람이 나와서 놀랬어. 어떡해. 네, 안녕하세요. 톡식의 김정우입니다. 네. 방송 출연이 오랜만이신 거죠? 네, 저 10년 만에 방송 출연했습니다. 10년 만에 방송 출연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꾸준히 이제 곡을 만들어 오셨는데요. 탑밴드 오디션이 2011년에 방송이 돼요. 지원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럼? 그때 가수 태희 형 공연하러 이제 울산에 갔었는데 지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형 PC방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가지고 인터넷에서 접수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승까지 한 거예요? 네.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제가 되게 좋아했던 뮤지션 분들의 콜라보를 한다거나 그때 이제 심사하신 분도 여기 계시고 같이 참가하셨던 분도 여기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희 밴드가 유일한 고등학생 밴드였어요. 네. 그때 이제 유일하게 조금 비슷한 또래의 오빠들이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되게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네. 정우 오빠는 말이 진짜 없고 그때도 여자분들한테 진짜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아유, 인기 많게 생겼어. 탁식은 정말 매력 있는 연출을 하셨어요. 그렇지. 앞으로 걸어갈 할 길은 바로 자신만의 그 유니크함이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너무 오랜만에 봐서 반갑고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만. 그러게요. 예. 앨범도 발표가 좀 됩니까? 네, 지금 그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소년의 눈이라고. 네,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네. 귀를 사로잡는 목소리와 특별한 노력으로 멋진 무대를 만들어준 김정우 씨에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